하이 반갑다. 곱살입니다. 오늘은 이제 보스들을 엄청 잡을 건데, 이거 잡아야 되는 애들 분량도 그렇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좀 빠르게 후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캐릭터는 굶지마의 근본 1순으로 바꿨습니다. 뭔가 그냥 기교 없이 좀 끝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먼저 화석 10개를 모아줍니다. 동굴 석순을 캐면 나오는 요로코롬 생긴 뼈다귀예요. 났다, 끝났다. 이제 거대 촉수를 잡아가지고, 이거. 아트리움 입구로 가는 길을 찾아야 돼요. 어우야. 됐다. 거대 촉수를 잡으면 그 자리에 빈 구멍이 생기는데, 구멍으로 쏙 들어가면 퓨어리버를 만나러 갈수 있어요. 다만, 꽝인 경우도 꽤 있어서 많이 헤매다가 겨우 도착했습니다. 여긴가? 아, 여기다. 와, 드디어 찾았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고대 수호자 잡아가지고 얻었던 이 열쇠를 여기에 끼웁니다. 이러면 다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되게 밝아졌네. 이 화석 조각, 이거를 조립을 해야 돼요. 이제 딱이 상태로 이걸 얘한테 주면 바로 시작이거든요. 자, 긴장하지 말고, 넌 프로잖아? 아마 렛츠고! 오우야. 잠깐만. 저거는 갇혀지면 빠져나오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피하고 들어가서, 1, 2, 3. 피하고 들어가서, 하나, 둘, 셋. 체력의 일정 이하로 깎이면 무적 패턴을 시전하는데, 정신력을 떨구면 보이는 손들을 모두 제거해야 무적을 풀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를 잡아야 돼요? 그동안 생성되는 아기 그림자들을 보스가 먹어 피흡까지 하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개를 상대해야 하는 어려운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거 먹어서 피흡하니까, 게다가 시간을 끌면 잠시까지 당해서 행동 불능이 됐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까다로웠습니다. 잠깐만,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악몽 때문에 공격이 안 된다. 정신력 채우는 거를 좀 많이 갖고 오죠? 그래야 할 만할 것 같은데? 두 번째 트라이에서 제가 택한 방법은 맞딜이었습니다. 1순으로 맞딜한다니까 웃기긴 하지만, 이전에 무적 패턴이 매우 짧은 주기로 찾아오는데, 세대 카이팅으로 깎을 수 있는 피를 감안했을 때 게임이 질질 끌리면 저 무적 패턴에 말려 죽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툴레 풀셋을 입고 그냥 후드려 팼습니다. 어차피 회복 아이템은 많았으니까요. 잡을 수 있나? 기상의 상처가 두 개 남아가지고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이것까지만 잘 넘기면 될것 같은데? 나 뭘로 때리니? 제발! 박판 버스트 돌가제 파이팅! 얘들아! 와, 잡았다, 이씨! 와. 동굴에서 잡을 마지막 보스는 토드스톨이라는 레이드 보스입니다. 스킵해도 상관없는 보스지만 이왕 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만 이 친구는 혼자서 잡는 게 구조적으로 좀 어렵게 설계가 된 친구라서 장 교수님의 세팅을 따라했고, 사실 이런 걸 처음에는 날목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전공을 해보려고 했는데, 34분 동안 생쇼하다가 대가리 박살나고 롤백에서 다시 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다가 총 5만의 보스를 혼자 다 까는 건 다메다메. 그 정도 코스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21분이 걸렸습니다.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와, 님들 근데 이거는 분사기가 꼼수가 아니라 그냥 혼자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얘를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잡아? 일단 난 모르겠음. 아, 잡았다. 얘를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잡는 거야? 진짜 와, 난 멀었구나. 자, 저희 얻은 거 구경이나 잠깐 좀 하고 갑시다. 일단은 퓨어리버 잡아가지고 얻은 거 3개. 뼈투구 이거 끼면 정신력이 바로 0이 되는데 이 악몽 애들이 저를 안 때려요. 좀 잘랐어. 뼈가붓은 이거는 입으면 16회? 뭐 15회 그 정도 무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림자 향로 이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어. 빛도 안 나 이거. 그리고 똑거비 잡아가지고 얻은 이 가죽으로는 뭘 할 수 있지? 아, 여기 있다. 버섯등. 그래 님들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냥? 별거 없어. 이제 고대 기록실에서 얻었던 지식으로 영체 탐지기를 만들고 그 탐지기로 천상 파츠들을 찾아주면 끝입니다. 이게 이제 알려주겠죠? 오, 겁나 친절하게 알려주네. 아, 이거 날라야 돼? 아, 이런 씨! 이거 달섬까지 날라야 되는데! 개망했네. 길로 가야 돼. 아이씨, 길로 가도 이속 똑같은 것 같아. 와, 아니. 아니, 이거 놓쳤다가 계속 지상 근처로 가면 지하라서 점프해. 아, 저기다. 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씨. 됐습니다. 이거 하나가 더 있다고 하네. 가자. 고지가 보인다. 야메로. 아, 이러지 마 얘들아. 제발 그냥 지나가게 해줘. 이제 이거를 여기에 끼워주면 됐어. 다 됐어. 이제 저거를 다 끼우면 최종 보스를 잡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변화는 맵에 달폭풍이 생긴다는 거. 지금 맵을 보면 이게 내 집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게 내 집에 생겨버리는 건 좀 잠깐만. 자, 이제 뭘 해야 되냐? 저희 집 바로 위에 있는 달폭풍에 가서 몇 가지 이벤트를 좀 해야 됩니다. 제로도 모아야 되고. 아, 여기 있다. 이제 이거 지켜야 되거든요? 죽어. 아니, 임마 그걸 왜 때려? 방산이 왜 방해를 해? 격리 실패! 됐다. 와, 실패할 뻔했네? 아니, 야, 이거 뭐야? 잠깐만! 아니, 장난 아니야? 아니, 내 집에 왜 그래? 아니, 씨, 이거 자연재해 에바지! 일단은요, 이제 이러면 달섬으로 가서 보스 잡으면 끝이거든요? 우리 빨리 가자! 자, 집에서 모든 자원, 그리고 모든 장비들을 연끌해가지고 가져왔고요. 굶지마를 제가 잠깐 환기하려고, 살짝 즐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힘드네? 끝냅시다. 좋아. 가보자. 오냐? 왔다. 자, 먹고요. 처음엔 구르기 공격. 이 다음에 들어가서. 아야. 이거 구르는 게 약간 그거네. 데이워커 돌진 느낌이네. 한 10대 때리면 얘가 어쩌하거든요? 3번, 4번이구나. 5번? 6번? 쾅쾅쾅 하고. 이러면 얘가 총 3페이지가 있거든요? 1페는 끝난 거야. 자, 2페이지. 빨리 체온 관리 해야 돼요. 저거는 멀리서 기다리다가 저게 깨지면
아. 야, 그러고도 천상의 대변자냐? 진짜 개야 미안해. 와, 나 이제 과부 최악인데? 없는데 그냥? 와, 갈 뻔했는데? 제발! 지금이 기회야! 와! 깨떡없이! 와, 이거 달파편 봐. 진짜 평생 쓰고도 남겠네. 어, 그러네. 어서 이리 주게. 오케이. 어? 비밀스러운 창립자를 도우면 세계에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진보의 이름 아래 많은 것을 읽고 얻게 될 것입니다. 어? 잠깐만 생각 좀 할게. 어떻게 해야 되지? 진보? 일단 저는 그런 쪽과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립이에요. 계몽의 조각? 어? 뭐야? 열기를 누르니까 갑자기 사람... 아니 나 조사 같은 건 줄 알고 연 건데? 이게 끝인 건가? 왜 이렇게 허무하지? 방금 뭔가 그걸 받쳐야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아 처음에 내가 조립했던 거 다 돌려주네. 무튼 천상의 대변자라는 친구를 잡아가지고 얻는 건 이 계몽의 왕관. 내구도 무제한했다가 이렇게 보석포자 넣어서 마음대로 커스텀할 수 있고, 방금 보신 것처럼 무제한 공원했다가 정신력도 올려주는 테무센트의 완전한 극상의 호환이죠. 최종 보스 잡아가지고 얻을 만한 아이템이에요. 맞아, 군치마에서 광원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니까. 무튼 군치마가 끝났습니다. 와, 끝났어.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된 건가? 자, 그러면 군치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